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바로 이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입니다. 미국 동맹 떠나려는 거냐? 어제 우리는 미국이랑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떠나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1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워싱턴도 놀랐습니다.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는 유감스럽다.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이 공정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여기에 맞서서 한국 측 대표인 정은보 대사도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는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이 충돌을 향해 가다가 막 탈선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이 정말 동맹에서 떠나려는 거냐라면서 놀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성신여대 서덕도 교수입니다. 일본이 비웃는다. 유니클로가 내복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벤트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면서 받아가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서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니클로 공짜 내복 논란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 충격적이다라면서 불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직후에 논란은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쇼핑하는 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불매운동이라는 신념을 강요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불매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받은 고통과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공짜 내복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 교수는 물론 불매운동이 절대 강요될 순 없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일본 우익과 언론에서 얼마나 비웃겠느냐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재근 문화평론가입니다. 펭수, 이제는 광고 모델. 지금 EBS 연습생인 펭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제과 업체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펭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빙그레 슈퍼콘, 또 동원 참치, 그리고 롯데 제과에 바다 코코넛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업들이 홍보에 펭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펭수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장인의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젊은 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펭수 관련 유튜브 구독자는 75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펭수의 팬덤은 이 제과업체가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과 타깃이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캐릭터 광고는 장점이 많다라고 하면서요. 이 광고 모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펭수는 아직 광고에 이용된 사례가 없죠. 먼저 펭수를 선점하는 업체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입니다. 틱톡, 안보 위협할 수도 있다. 틱톡은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적 다운로드 15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틱톡이 페이스북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요. 페이스북은 틱톡을 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페이스북은 틱톡을 베낀 동영상 앱인 라쏘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틱톡을 가장 많이 다운받은 국가는 바로 인도였는데요.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고 그 뒤를 중국이 11.5% 그리고 미국이 8.2%로 다운받았습니다. 이 틱톡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까지 진출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상원은 중국의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틱톡이 제2의 화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틱톡까지 오늘장 핫한 이슈들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하셨습니다.